제가요? 빨리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많아요. 왜냐면 말이 다 많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되게 특별하게 신년으로 그 최진모 목사님까지 해서 좌우중도 합작 토크를 그 4명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가깝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D입니다. 아, 네. 오늘 저는 말을 최초 하겠습니다. 우리 배 대표님, 최진모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싶고, 좀 이따 최진모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신다니까. 베네제 대표님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돈진봉, 세동 목사, 지갑봉을 알려진 최진봉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네. 네, 그리고 저희 가장 핫한 인물이시죠.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청와대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어저께 좌우 중도 합작 산행도 하셨는데 안 힘드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같이 가셨는데 왜 어디서 가셨나요? 저는 풋살 또 오후 풋살 또 하고 산행 후에 풋살. 네. 네. 저희가 좌우 중도 합작 산행을 그 윤석열 퇴진을 위한 산행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랑 저 민생경제연구소 일원들이랑 함께 했는데요.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정말 올해는 윤석열 꼭 퇴진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지금 기사로 그 미디어층을 기사로 그냥 올렸는데 쓸 말이 없더라고. 그냥 윤석열 퇴진 사진 산행을 했다. 끝. 끝. 아, 채팅 기사처럼. 네, 사진 기사처럼 한 두 줄 정도였어요. 참가자 중에 일부 우리 민생경제 오건호 박사님이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고. 많은 분들 응원해 줬다고. 플랜카드가 크게 잘 나와서. 맞습니다. 산 정상에서 윤석열 퇴진 플랜카드를. 이야, 정말. 그럼 저 사진을 보고 싶은 분들은 미디어치 기사를 보시면 되나 있어요. 인생 되면 페이스북에 올리시나요? 아니, 변 대표님 페이스북 올리셔서 저도 공유를 변대표. 했습니다. 아, 거기가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 전에 한번 그 플래카드 하고 사진 찍고 중간에 또 한번 찍고 정상 찍고 내려다 찍고 한 5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 일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여러 군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한 군데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군데 하나를 돌면서 돌면 술이 아니고 아니 이빨고 좌우 중도 합작 팀이 세 군데, 그다음에 풋살 팀이 한 군데 한 군데. 그래서 네 군데 자영업자들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이렇게 윤석열 정권 때문에 경제 민생이 망하는데 저희라도 없는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식실밭 써야죠. 네. 그리고 좀 돈 좀 못 나는 뭐 이재일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셨거든요. 그럼요.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쓸 분들이 생긴 거예요. 쓸 분들이 있었어요. 네. 풋살 물어보신 분들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는 체육 MC의 매불쇼 팀하고 풋살하고요. 네. 일요일은 김용춘 감정평가사와 풋살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시영 TV 팀하고. 네. 3월 달에 풋살 대회도 합니다. 박시영 얘기하지 마세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박시영 TV 분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넘어오세요. 박시영 TV 7시부터 하는데 가봐야 볼 거 없습니다. 네. 이쪽으로 여기가 오세요. 재밌습니다. 저를 오늘 제가 보정인데 거기. 네. 이 사람이 고민정 응원한다고 저를 세상에 이럴 수 있는 말이 됩니까 이게? 박시영이 뭘 알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로 오세요. 약간 많은 분들이 최진모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당한다. 오늘 따뜻하게 대해요. 아, 예, 오늘은 감사합니다. 뭐 매불쇼든 박시영 TV든 가시는데 힘껏 좀 보시고 그렇죠. 이야기 좀 전해가세요. 그 두 녀석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아, 아 진짜로요? 어떻게 교수님을? 최진모 교수님하고 박시영 대표님이요? 네, 둘이서. 아니 그 두 분 변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아주 친한 분들인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잖아요. 네, 목사님은. 지금 칭찬하시지 마, 지금 칭찬하시지 마.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시영 씨는 좀 몰라요. 아예 모르네.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 최욱. 아니, 최욱은 알죠. 네. 같이 하니까 방송을. 네. 박시영 씨는 제가 만난 적도 있고. 아, 만난 적도 있고. 아, 진영 씨랑 이제 제 IP 박진영 평론가님. 김포 박진영. 대단하죠. 김포 박진영.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안진걸 TV 살려야죠. 네,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좀 더 안수기도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아마 유튜브 방송 역사상 최초의 좌우 중도 합작 부흥 기도회가 조금 열리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변 대표님 뭐 어제 신년 사령도 갔다 오시고,
곧 책도 출판되는 걸 알고 있고. 포즈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네. 이제 막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올해 인쇄에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사전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디자인 다 맞춰서 내일 정도에 인쇄도 넘깁니다. 일단은 출판 기념회를 하고 정식으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집회 형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책의 내용을 알리는. 지금 출판 기념회는 한 1월 25일 정도에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전역 할 수 있는 대로 잡으려고 해요. 정식 출판 기념회. 그 다음에 지방 첫 집회를 이제 2월을 대구로. 네. 지금 대구로 잡아서 원래 어차피 우리가 좀 대구를 공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미생물 연구소 뭐 서울에서 좀 다 같이 합쳐서 좌우 연합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로. 네. 아니 거기는 전에가 김용미 사장하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난 봄에. 네. 동성로 광장에 그냥 20, 30대 젊은 애들이 몇천 명이 깔려 있어요. 그냥. 그냥 깔려 있기 때문에. 네. 타카피 정도가 공연해주면 몰려들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좀 효과가 클 겁니다. 막. 네. 그때 저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 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 임수호 장님 어디 가는지 소개해 주세요. 아니 대구 가기 전에 그러니까, 2월로 이렇게. 누구 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죠. 안친걸. 임세은. 개인 말고. 예, 개인으로는 뭐 임세은 대변인과 김준혁 교수 우리 작가님들 사이신데. 예, 유명한 방송인 김준혁 교수 뭐 저 서울에서 백운종 대표. 네. 잘 아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전국 좌우중도 윤석열 퇴진 집회를 그동안 평화나무와 김영미 TV 미디어워치 백인재 대표님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새해 첫 전국 좌우중도 합작 집회로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양희삼 목사님의 양희삼 TV. 양희삼 TV. 그분이 있는 조직이 민주시민 기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 다 붙는 거예요. 판이 커지는 거죠. 훨씬. 네, 네, 네. 그래서 대구 동성로 앞에 아까 제가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촛불행동. 그다음에 대구 경북 민주포럼도 같이 하기로 연락이 됐어요. 근데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집회를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가요? 한일극장이 아니고요. 그 대구 백화점이 망했거든요. 대백. 예. 네, 그 망해서 거기에 이제 야외 무대가 설치돼 있는. 여러 달 보니까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무대를 쓰려 그러니까. 네. 대구시의 허가가 필요한데. 제가 출판 기념회라고 신고를 했는데 저랬을 때 나중에 그냥 당일날 취소시켜 홍준표가. 큰일 나기 때문에 완전 독재자. 그래서 무대를 그냥 포기하고. 네, 3.5톤차로 그냥 집회로 하려고 합니다. 출판 기념 책은 언제쯤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한 목금 정도면 나올 것 다음 같고요. 다음 주 목금 정도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출판 기념회는 서울에서 하라. 그 윤석열 한동훈이 지난 여름 한 짓 알고 있다죠? 그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 예. 태블릿 P2. 예. 장시호가 제출한 P2. 원투나 다. 그중에서 2에 많이 초점을 가했나요? 2가 이제 완전 잡았기 때문에 2가 핵심이고 원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가 남아서 제 옥중 수기도. 예. 연일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한동훈 세력 퇴출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미디어워치 백인 대표님께는 특별하게 저희가 박수 드려요. 네.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 서울의 소리에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지금 여러 청중들을 모시고 네. 와 계십니다. 방청객으로. 차마 원래 패널로 모시려 했는데 네. 다섯 명이 못 들어가요. 아, 그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 패널이 왔는데도 저는 방청객으로 돌려놨어요. 요즘 안진걸 TV, 우이종 TV, 네. 인사이트 TV가 떠가지고. 네. 너무 떴네. 네. 말씀 안 하신다. 아니,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끊길 때. 믿질 않았지만. 말안 한다고 그랬거든. 계속 해서 말 많이 안 한다는데. 계속 말하면서. 이야기가 끊어지니까 지금 제가 끼어들었잖아. 이야기가 끊어졌대. 1월하고 오늘이 1월 9일인데 예. 세 분이 1월 9일 이렇게 새해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날마다 지금 또 윤석열 세력이 사고를 치잖아요. 제일 열받았던 건 뭔지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시죠. 최근 행동 중에 목사님 최근 행동 중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어책 가지고 국어 국어를 아니 국어가 뭔지도 몰라 세상에 야 국어가 뭔지 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국어 공부를 왜 하냐고 국문과 다들 일어나야 돼요 국문과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어 교육을 왜 하냐는 거야 국어 관련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어 관련 단체들 한글 관련 단체들 뭐 국문학자들 전부 다 일어나야 돼요 또 그럼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 얘기예요. 쓰신 분들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럼요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잖아요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시를 쓰고 무슨 뭐 그걸 평가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요 과목에 시 보고 이게 어떻게 글 쓰니 마음 무시지 알아보십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교과서에 더 웃긴 건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어
왜? 이게 언론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럼... 이게 되게 미디어 워치 하고 있잖아. 말이 뭐냐고 지금. 저는 지금 이 사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국어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안 했는데, 국어교육을 왜 하냐고. 국어교육을 국어교육을 싫어했대. 그래서 국어교과서 왜 있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 모르겠대. 국어교육을. 그리고 한글은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글만 배우면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완전.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교과서를 안 봤지만 교과서를 없애야 된대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어야지. 아... 자식 없는 건 개인 사정이고 우리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거고 없고, 아니 본인이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나는 잘 모르지만 안 보면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전문가들이 알려주면 되는데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자가 교과서를 없애야 된대. 아니 그렇다면 그럼 영어는 잘해? 그 어디 외교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벙어리에다가지고 이 얘기 쓰는데 말 못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나가 이거 직진한민 받고 있었잖아요. 뭐 영어는 잘하냐고 그러면 좀 빵 터졌어요 지금. 변 대표님한테. 변대표님 그리고 변 대표님 미학과 나왔으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렇지, 지금 미학과 나왔어. 갑자기 윤석열이 이런 말 돼요, 변 대표님. 국어 수업하면서 청록파? 그렇지. 그 얘기 됐네. 그걸 청록파를 왜 수업 시간에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가르치냐고. 어떻게 뭘 가르쳐야 돼? 아니 변 대표님 문학평론가 같은 분이니까. 윤석열 찾아보셨다. 그거 찾아보는 사이에. 찾아보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 저는 미디어 독자들에서 변 대표님 말을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 마음 알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분노한 거. 두 번째 분노한 거 무인기지. 예. 무인기 같은 경우도 엄청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근데?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또 뭐라더라? 대학에다가 그 기사 봤어요? 뭐요? 대학에다가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에 술집 그걸 허용을 하겠다는 거야. 대학 안에다가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미국도 이렇게 안 해요. 미국 캠퍼스 안에서요. 제가 미국 교수를 13년 미국에 살다 왔습니다. 미국 교수를 6년 이상 했고요. 유학도 미국으로 갔고. 그 미국도. 근데 미국에서는 교내에서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근데 우리나라 대학에다가 그 대학 안에 건물들 사업하라고 그걸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물론 우리가 옛날에 축제 같은 때에 그 학교 안에서 그렇지, 이렇게 조그맣게 장터 하고 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 문화 재미죠. 맞아. 근데 그렇죠. 술집 안에 들어간다고? 야 말이 안 돼요. 지가 술 좋아하니까 그냥 여기다 다 그냥 술집 넣어야 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만약에 대학 안에 대학 안이 술판이 벌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먹었던 그 낭만적 술자리가 아니라 상업적 술자리에도 문제. 학교 앞에서 장사하신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망해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술 먹고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풀어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거를 학교에서 왜 조장을 하냐고요. 그렇지. 캠퍼스 안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대단하다. 캠퍼스가 자꾸 뭐야 이게 상업돼서 지금 그래서 이대도 문제잖아 그때. 이대? 네, 이대 나온 여자. 예, 이대 안에 가면 재벌 대기업 과학이 너무 많고. 네, 맞아요. 학생들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 술집 이런 건 없어요. 술집은 없고 그냥 카페 있고. 네, 그런 것만 뭐 있어요. 파스타집 있고 하긴 그렇죠. 한데 옛날에는 없던 게 많이 생겼죠. ECC라고 이렇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 대기업의 그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두 분 조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지금. 소장님이 제일 시끄러워. 드디어 파악을 했어. 윤석열 저지른 또 알겠다고. 국어에 대한 만행을 파악을 했어. 저 봐봐 지금 분노의 아니 그냥 이게 뭐 그렇게 뭐 망언이라고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국어교육이나 역사교육 현장이 다들 고민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남들 다 고민하고 개선하는 거를 뒷북을 치면서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제일 국어보다 더 웃긴 게 역사 교과서를 시청관 교육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다 해요. 이미 네. 역사 한번 다 틀어주고 하거든. 네.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영상물로 모든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네. 텍스트도 있고 영상 있는 거고 네. 뭐 역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윤석열보다 고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것처럼. 국어도 진짜 국어 교과서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 재밌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 배우면 알지만 뭐 무슨 뭐 설명문부터 각종 뭐 문학 작품도 있고 모든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건 변함없는 거야. 유정이 가르치든 누가 가르치든 각종 모든 글들 보고서부터 뭐 모든 편지부터 이런 일기까지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논문 같은 거 재미없을 수가 있지. 논설문 같은 거.
그거 다 빼라는 얘기야? 너 그러면 가르치지 말고? 그렇죠. 뭐 심한 가르치라고 할까? 신앙 소설. 아니 그걸 왜 가르치냐고. 신앙 신높아? 이렇게 아니 신 가르치라 해놓고 천호파를 가르치냐. 네. 어. 내가 그걸 때 문화를 가르치라 해놓고 근데 말투가 천호파를 실수란 것 같고 신을 가르치라 해놓고 천호파를 가르치니까 뭔가 천호파가 뭔지 몰라. 천호파가 무슨 뭐 천호파가 무슨 머리 뭐 정당이나 뭐 이런 파벌 일어나나. 네. 아무래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천호파를 몰랐었나? 몰라. 뭐 이런 갑자기 이러잖아. 너 없이 하더니 천호파? 다음 접혀? 이런 걸 왜 배워? 시를 가르치라면서. 그러면서 문학을 가르치네. 뭘 몰라서 그런가? 근데 국어가 문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문학인 거고. 그렇죠. 국어는 모국어로서 네. 또 한글의 원리라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한글이 각광받고 있는데 오히려 더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지. 해야 되는데. 아니, 대학에도 국어 국문학교 하잖아. 있어요. 네, 영어 국문학과, 불어 국문학과잖아. 네, 네. 그래서 내 기억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 교과서가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국어와 국문학 가르치는 거야. 당연하지. 네. 뭐가 불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때뱉는 거죠. 근데 거잖아. 본인이 사실은 40몇 분을 얘기했어요. 그거 회의를 하는데 뭘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뭐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그건 대통령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거든. 예. 국어 교과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공부 안 해봤다며. 그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 수많은 전문가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래버리면요, 잘 되붙는 것도 교육부가 또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떠들면, 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거 한마디로 정말 이 부처나 이런 데서는 정말 정신이 없이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대.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 우리 미디어체 장산범님께서 안진걸 최진부 임세은 변희재의 조합이라 세상 오래 살고 벌리는데. 그리고 더 재밌어요. 뭐라고? 바로 33살입니다. 오래 사셨네. 오래 살고 저보다 동생이십니다. 저는 예. 아무튼간 네. 무인기 사태. 또 김병준을 간첩으로 보는 건 정말. 아, 그럼 이제 장군을. 이거는 이제 변희재 대표가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자 보세요. 두 분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나경원. 지금 2년 부위원장 제주도 가는 거 취소했습니다. 와 나경원 완전 까였죠? 아니 까였다는 좀 엿대없어요. 좀 심한 대놓고. 말하면 X대였어.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나경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나경원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변 대표님? 안 나오죠. 안 나간다. 문제는 나경원이 안 나갈 생각하려면 빨리 안 나가고 나갈 생각하면 지금 당장 윤석열하고 들이받아야 돼요.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당권에. 근데 어정쩡하게 내가 볼 때 자꾸 총리 자리를 요구하는 게 거래를 치려다 하 보니까 더 이상해지고 거래 치다가 완전 인생 끝장난다는 거 있잖아. 안정거리하고 정광욱. 그럼 나경원은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거래 들면요 정광욱 장난할 수 있어요. 지금 안재인이 나경원을 보니까 칼끝에 서 있더라고. 그렇지 거의. 안재인이 윤석열한테 지금 완전 당해버린 거잖아요. 김건희가 나경원을 실에서 더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뛰쳐나가서 당대표 나갈 것인가? 근데 지금 이미 스탠스를 잃어버렸어. 윤석열 세력의 표현에 하면 안재인을 아웃시켜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죠? 이거 예전에는 몰래 했어요, 몰래. 만약에 한다면. 근데 여기는 정말 대놓고요, 대놓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그 총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 받지 않았습니까? 2년. 여론조사 했다고. 여론조사 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걸렸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나경원을 출마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어. 그렇지. 어쨌든 그 당원 여론조사 1등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가지 말래.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 1등이니까 나가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 정당법이나 이런 데서 정당인의 이 정치적 자유를 완전 침해서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정당법에 거의 탄핵 사유 아니에요? 방송법에 방송 개입하면 불법이잖아요. 이정현이 처벌받았잖아요. 이번에 정진석이 공문 보낸 것도 방송 위반이잖아요. 네. 정당법도 공천 방해, 공천 개입죄가 있어요. 뒤져보면 되는데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가입 뭐 이런 것들을 억압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건 지금 당대표 선거를 그러니까 나경원이 무슨 하자같이 나가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협박을 하잖아요. 정당법 위반 소리가 크죠. 헌법 위반. 안철수는 또 나간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안철수? 안철수도 또 주저앉힐 수가 있는 게 아니 어쨌든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이 윤석열 세력과 가까운데 또 서울국대고 판사 출신이고 이런 나경원을 주저앉혀서 안철수를 도와줄 일이 없거든요. 일단 나경원 주저앉힌 다음에 다음 타겟은 이제 안철수로 가는 수 있겠죠. 또 애들 풀어가지고 또 집단다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변 대표님의 예언하고 놀랍게 일치하는 게 변 대표님이 뭐 애블쇼, 서울의 소리, 뭐 안진걸 TV 등 나오셨고 그 이야기 계속 스피치들이 계속 그 이야기. 윤석열 세력은 보니까 그 홍준표까지 연합해가지고 김기현으로 몰고 그 다음에 김건희는 계속 강신을 몰아서 나머지 출마자들 최대한 정리해서 다섯 명이 안 되게 할 거다. 그러면 강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선으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진짜 한 명씩 다 아웃시켰잖아요. 권성동, 나경원. 근데 지금 아웃이 안 돼도 이미 강신업은 4위야. 4위 벌써. 아, 네. 미디어 토마토 전문사에 유승민하고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사실 1, 2, 3등인데 셋 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 2, 3등을 아웃시켜버리고 4등이 김기현인데 9%인데 5등이 지금 강신업이 5%예요. 윤상현은 황교안이 여기 다 끝장 내버렸어 조명태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 들어가도 강신업 컷오프는 이미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진걸 TV에 누가 슈퍼챗에서 살다 보면 좋은 날님이 육진봉님. 왜 육진봉이에요? 몰라. 여기서 벤이 더 반갑네요. 육진봉. 저도 처음 들어. 나도 처음 들었어. 돈진봉. 회송 목사. 지갑봉. 12,000봉. 몰라. 방송을 1만 6천 개나 한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내가 가면 1만 2천 명이 온다. 아. 근데 지금 안진걸 TV에 779명 왔어. 아, 많이 온 거예요. 아,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제일 아직 미디어치 또 미디어치는 몇 명이에요? 1,700명. 고기는 고기는 좋아하는 아, 고기 못 드시나? 아, 드시나? 어? 그 먹죠 고기는. 고기 좋아해요. 술을 안 먹지 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 팀 스님들도 고기 좋아하던데. 요즘은 이번에 그 정광훈 목사 무대 올라가서 정광훈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 스님 맞아 있죠. 성호. 성호 스님은 그분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이건데 그 빙어라고 아시죠? 빙어. 어항체. 네. 살아있는 그 갖다 놓고 그거 집어먹는 거 있잖아요. 성호 스님이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거 어떻게? 그냥 사람인 거 잡아다 그냥 깨 먹는 거거든요. 사람 먹는 거? 예. 저도 못 먹거든요. 스님 너무 잘. 저도 못 먹는데. 뭐 새우 이렇게 사람 먹는 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저는 못 먹어요. 네. 새우. 잘 드시던데? 오마카리? 잘 드시던데? 있잖아요. 오마카리? 오마카리는 참치회고. 회고. 아니 아까 아니, 그리고 생새우 생새우. 서울에서 오마카세를 참치 고급 참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광장 특선 요리예요. 먹어봤어. 알죠? 야, 내가 사주니까. 언니는 맨날 먹는 게. 좀 사주시든가. 일단 모셔볼게요. 몰라. 맘먹어서 몰라요. 언니 형을 최악 인물로 잘 뽑았는데 오마카세가 뭐냐고 유학에서 물어보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 아니, 모르니까.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고기인가? 참치인가? 다들인지 알아요. 언니. 너무 갑자기 슈퍼챗을 너무 많이 쏘시네요. 육개장 진봉님. 아. 뭐야 오늘 팬 푸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와. 다 그 때문입니다. 예예예. 출연료 인상해야 됩니다. 이거 슈퍼챗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변대표님하고 최희봉 목사님 저기 예. 오늘 출연료 제가 짧게 준비해놨는데 예. 저기 거기에다가 예. 잡곡 선물하고 예. 그 다음에 최고급 오마카세 예. 오마카세 알겠습니다. 오마카세 아, 예. 아, 아, 생선 먹기 오돌이랍니다. 맞아, 오돌이 오돌이 먹어는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오돌이 잘 드시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자, 왜 나만의 확인을 했죠? 자, 이제 임세은 대변님은 네. 최근에 뭐가 제일 열받았어요? 저는 자꾸 이 청와대가 아무래도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니까 이 남다른 좀 애정과 애틋함이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를 안 가겠다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용산에 가가지고 네. 지금 또 청와대를 엄청 자주 써. 한 달에 뭐 14번인가 15번 썼더라고 벌써부터.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영빈관 행사 때 쓰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안 썼거든요. 지금 뭔가 지침을 받았나 봐. 영빈관 쓰라고. 왜 이렇게 자주 가요 또? 어? 그러고서는 그게 청와대를 안 쓰겠다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용산 가서 그것도 자기가 소통하겠다고 그래서 용산을 가서 그 돈 1조 2천억 들어가서 지금 도어스태핑도 끝났어. 청와대 또 써. 왜 간 거야 도대체?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무인기 사태도요.
저희가 이제 청와대에는 기본,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안 보이는 이렇게 방공망. 방공망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날아오다가 신호가 이게 방공망이 이렇게 있어요. 막처럼. 그 레이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어떠한 물체가 오면 얘가 교란이 돼서 없어진다. 하나에 한 번 이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뚫으려면 뭔가 행사나 뭐가 있을 때 한번 이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3단계에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호처,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군대에서 이거 허가를 받으면 딱 정해진 시간에 그때는 잠깐 그거를 이 망을 헤드할 수 있어요.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뭔가 하나 행사가 있어서 드론을 한번 띄웠는데 그게 한 1분인가 빨리 띄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얘가 미친 듯이 교란하더니 어디 아파트 벽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무인기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절대로 용산에서는 이렇게 뭐 스치기를 했지만 우리는 스치기만 바로 날 작달납니다. 오,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약간만 보여나하면 그 이제 변 대표님 제안으로 저희가 어저께 서대문 안산을 등산했거든요. 네. 근데 독립문에서 올라가고 제가 정상 입구에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실제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맞아요. 청와대 주변 산들은 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사전에 또 보이면 보는 시민도 신고라고 써놨죠. 맞아요. 그게 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청와대 주변에 싹 그 산들을 아예 포위돼 있어. 그 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미리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띄우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즉시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용산은 그게 온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안 되죠. 아파트가 너무 많고. 아파트가 많고 상업시설도 많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변 대표님한테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그 우리 캐리커처 그리는 만평하시는 분들이 전시회를 하려고 이미 민영배 의원실하고 12명의 의원인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공동주최해서 행사를 다 계획해놨어요. 전시도 다 끝내놨고. 근데 새벽 2시에 국회 사무처에서 작가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걸 철거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작가들의 목숨과 같은 작품들. 예의가 없어요, 우리 여기는. 또 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미학 이전에, 이건 예전에 표창원 의원이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소재에서 올랭피아를 패러디해서 우주 그림이 나와서 여론 잠인가?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단체들이 여성 성희롱에다 막 비판했을 때 그때 사무처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누가 치웠냐? 그 신동관한 해군 제독이 치웠다가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허가 없이 이 애초에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다 갖춰서 한 전시회를 어쨌든 사전에 허가 없이 치웠으면은 처벌해야죠. 그렇죠. 뭐 만약에 형식 안 된다면 민사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때의 전례가 있단 말이야. 그때 사무처에서는 이거는 의원과 이렇게 그 각자 작가들이 알아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길래 이걸 확 다 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에 비하면은 이번에 누드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윤석열 등이 누드고 김건희 누드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얼굴만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뭐 성적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나머지 것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 때 올랭피아 패러디하고 전혀 다른 건데. 아, 그 패러디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상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의 누드를 탐험한 말이에요. 특히 무슨 뭐 해먹을 결심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정식 풍자거든요. 아 너무 재밌잖아요. 그 해먹을 결심. 영화 해적 결심 패러디하고 그냥 해먹을 풍자 결심. 패러디여서 그 이제 국회 사무처는 이제 뭐 특정 단체와 특정인을 공격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뭐 내규라는 게 있나 본데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게 국회는 모든 국민의 민의를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런 작품도 수용해주고 억울하면은 윤석열 찬양하는 전시회 해라 이거야. 그거 하면 되지. 그걸 다 받아줘야지. 뗀다 몇 개는 그거는 민의를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거를 왜 근데 떼는 걸 허락합니까?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배인 대표님 말에 의하면 사실 국힘당 세력이라고 배인 대표님은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총장. 그 중대선거문제도 사무총장인가? 이건 이광재가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아니 김진표 이광재가 같이 결정했겠죠. 국민의힘이 막 거칠게 항의하니까 야 시끄러우니까 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에요. 진짜 있을 수 표현의 자유 억압입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 아니, 그럼요.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을 못해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가 국회가 가장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네, 가장 자유로워야 돼요. 네, 맞아요. 이거 무슨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정말 그런 거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그렇게 국힘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윤석열 찬양 전시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그 국회의원 2층 로비 가면요. 어쩔 때는 박정희 찬양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별별 뭐 동네 특산물 판매 전시회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 칭찬 행사 같은 뭐 토론회도 열리고 앞에는 박정희 찬양 그래도 사람들이 아, 또 저런 분들 저도 그래요. 제 입장 달라도 예, 또 오늘은 A그룹이 오늘은 B그룹이 C그룹 하나부터 하고 넘어가지 그럼 일일 어떻게 간섭을 해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후보 시절에 옛날에 SNL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리포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네.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비판을 되냐 패러디 되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라. 그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권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속인 거지 지금. 사실 사기친 거 아닙니까? 지금 뭘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지금 자유를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입만 말리면 자유하는데. 그렇죠. 야 이런 거를 가지고 나는 그 우리 보수 원로들 이거 조갑제 등등이 맨날 윤석열이가 자유의 층 막 눈물이 난다 자유의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 이런 거 돼서 이거 자유를 지금 지키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이제 무한 거의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게 국회거든요 거의 이거 국회 자유는 그렇지 아 그 사이에 안진결 TV가 1,000명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일이죠 1,000명 넘어가는 거 네, 아니 전 대표님 오시는 아 전 대표님 좀 잘 안정합니다 아닐 때도 가끔 아닐 때 백조 아닐 때 쟤는 아직 아마추어 계속 뭔가 본인은 깔때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편집 PD님 네 드디어 안진걸 TV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구독자 7만 명. 네. 우리 축하드립니다. 미디어치와 의종 TV와 인사이트 TV 애청자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들어오셨고 오늘 7만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미디어치 배 대표님, 의종 TV,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평디PD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 네. 우리 어제 그거... 찍은 사진 하나만 올려줄 수 있어요? 어제 그거. 아, 등산 사진? 네, 그것도 좋고요. 저는 방금 변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별명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단이 입벌구라 그러잖아요.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러는데 입만 벌리면 가짜 자유. 입벌자. 방금 입만 벌리면 자유를 찬양하니까. 근데 그게 가짜 자유잖아요. 정말 본인이 어디 억압받나 봐. 누구한테? 김건희한테 억압받는 거죠. 아,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네. 미국 수정,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네. 표현의 자유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표현하고 대모하고 청원할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비난할 자유까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통령 따위 하나 비판 못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옛날에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대놓고 풍자 막 노가리니 뭐 하면서 대통령을 인정 안 했다. 별욕을 쌍욕을 다 했습니다. 그 한나라당의 의원 그 의원들이 연극을 했죠. 예, 네, 연극. 했어요, 맞아요. 네, 연극을 가지고 노면 거의 쌍욕 맞아요. 그때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높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나경원이 아마 욕실할 놈 나가 내가. 네, 욕실할 놈, 욕실할 놈 나요. 그래서 노무현이 쿨하게 대통령 비판이 국민 스포츠죠. 좋습니다. 더 많이 비판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참 인상 정말 대인배예요. 대인배 민주주의. 그렇죠. 그런 민주가 필요하죠. 저희도 옛날에 또 길에서 아마 옛날에 같이 활동했었던 분이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화형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갖고 이렇게 해서 화형식도 하고 그런 거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화형식은 여기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변 대표님 화형시킨 사람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그때 화형 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변 대표님하고 방송하면 싫어해. 막 저를 공격해. 야, 너 화형 당해봤냐? 그러면서. 어버이연합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화형식 하던 문재인 말하고 뭐 항우여 뭐 김한길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모욕죄로 이제 걸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없어졌죠. 그다음에 집시법상 미신고행이라고 단속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화형식도 안전하게 하면 하게 해야죠. 근데 그냥 진보 중도 보수할 거면 화형실 갑자기 안 하면 좋아요. 너무 끔찍해 보이죠. 이제는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얼음 조형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망치로 깨는 게 서로 보기도 시원하잖아요. 얼음 못 알아보니까. 지금부터 변 대표 미션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네. 왜냐 오늘 김지표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보수 농객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의 중대선거구제 이거 꼼수다. 이거 말려면 안 된다. 막 연락이 와요. 변희 대표님하고 안진걸이 반대했다고 고맙다는 연락도 왔더라고. 근데 뭐, 요 중대선거구제 그 스픽스에서 여러 번 열변 하셨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이걸로 막 뉴스를 몰고 하니까, 또 중대선거구제 반대한 반격으로 보라가요. 한번 좀. 기억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더라고요. 논평 한번 해주세요. 이 선거구제는
이른바 선거와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원래 소선거구제에 걸맞는 제도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걸맞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선거구만 내각제로 바꾸는 거냐. 실제로 이제 중대선거구로 선거를 치게 되면은 집권 여당이 과반의 얻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각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구제만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거 결과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내각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건 다 잘못된 거죠.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제로 대통령 됐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라는 것은 총선으로 중간 이 심판하기 때문에 총선까지 그대로 가져야 돼. 소선거구제로 대통령을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바꾸려면은. 근데 자기는 그냥 대통령도 당선 내놓고서 이거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버리겠다. 심판을 피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실제는 그 꼼수가 제일 큰 거고. 예. 중대선거구제 가면요, 여당이 과반도 얻기 힘들지만 또 참패도 하지 않는. 의석수로 볼 땐 120에서 140석권 거의. 예. 누가 하든.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건 더 끌면 안 되고 신속하게 이거 지금 제가 말한 논리로 다음 총선은 우선은 심판 선거다. 심판하고 하겠다, 정치개혁은. 일단은 정치개혁의 제1순위는 윤석열과 그 변절무리 심판 1순위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개혁 단계 들어와야 돼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정치개혁은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심한 무엇이냐. 일단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과 촛불도 배신하고 테이크도 배신한 세력들의 심판 아니냐, 퇴출 아니냐. 네. 이 논리가 진짜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네. 중대선거구제 좋은 취지를 제안하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순수하게 제안하신 분도 있잖아요. 뭐, 지역주의안화라든지 뭐, 극단적 갈등 안 하는데 이번에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가장 나쁜 짓을 윤석열 세력이 지금 다 하고 날마다 하는데 그 심판보다 급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안진걸TV가 1100명을 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그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게 선, 중대선거구제가 모든 게 선이 아니에요. 맞아. 거기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일단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개개인을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지역 국민들이. 그럼 어떤 사람 주로 되느냐? 유명인들이 돼요. 안진결처럼. 알려진 사람. 변희재처럼. 실제 선거에 나오신 경험들. 변희재처럼. 변희재 대표님.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지방선거 할 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거대 양당이 다 돼요. 그리고 정의당은 거의 안 됐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잘 모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뭐냐면 정당을 선택해요. 네. 그러니까 큰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대선거구제 하면 뭐 소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거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 해보니까 그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윤석열이 지지율이 낮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2등이라도 해가지고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전략적으로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자기 꼼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왜 받냐고요. 우리가 받을 이유도 그렇죠.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변희 대표 말씀처럼 총선에서 일단 심판을 해야 돼요. 네. 중간선거 경향, 우리가 미국의 중간선거처럼 이번 총선에 윤석열 정부의 거의 2년 이걸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더 많이 의석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 나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나쁜 짓을 못한다. 이 일부러 그냥 네. 지금 연초에 하나 이제 우리 당내의 분열을 또 만들려고 그냥 툭 하나 던진 거죠. 왜냐하면 이걸 사실 찬성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은근히. 그러면 이 사람, 이분들은 이제 이걸 그동안 좀 논의가 되어 왔었던 내용인데.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한 분들이 이제 의견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우리끼리도 분열이 생길 수 있고 네. 그걸 또 노린 거죠 윤석열이. 이미 분열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찬성파, 예, 반대파, 예, 예, 유보파 예, 예. 그다음에 정의당을 아예 찬성하고 나서면서 그렇죠. 윤석열과 이렇게 가까워져 버린 느낌이 예, 들고 예. 저게 지금 그 선거법만 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151석이면 통과가 되는데 네. 151석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중대선거파들이 이미 네. 여당 전체에다가 정의당하고 이제 무소속 플러스 민주당의 이른바 한 20, 30명 있는 김진표 등등 원로급들 해가지고 네. 150석을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논의 자체를 무시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T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국민의힘 소속의 TK 의원들. 저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중대선거구제 음모를 못 막아내면은 그러니까 국회 쪽수가 확보되고 있으니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야 다음 대안은 TK가 지금 완전히 일당 독재가 돼 있잖아요. TK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은 돼요 이게.
TK에서 유선이 잘못하면은 그냥 그냥 쫓겨날 수가 있어요. 이 중선거를 했을 때. 보수 신당이 나와서 보수 신당이 박근혜하고 만약에 이렇게 네, 손잡았을 때 윤석열은 TK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TK 대통령 두 명 감옥에 잡아놓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치면 윤석열은 TK에서 쫓겨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윤석열은 TK 말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가 제일 좋은 거는 계속 깨버리고 총선 심판하는 건데 혹시라도 못 막았을 때는 TK에서 밟아버려야죠. 뭐 이준석 당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건 대체로 수도권, 이준석, 유승민은 수도권이고, 그 사람들은 대구에서는 더 안 되고, 역시 박근혜인데, 근데 문제는 박근혜가 이 친박 그 떨거지를 또 끌고 왔거든요. 아, 진짜 자기를 망친 친박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박근혜가 뒤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떨거지는 또 다 빼야 돼요. 최경환 씨가 벌써 지금 선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대구에서요? 국민의힘 나가거나 아니면 신당 만들겠다? 국민의힘에 나가서 이제 뻔한데, 그쪽 전략은. 이제 다 공천 신청에다가 윤석열 쪽에 친분들이 치면은, 옛날에 친박 신당처럼 갈 거 아닙니까, 뻔하게. 그 사람들은 소선구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대선거구제 되면은, 날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미디어체 동파카님께서 변 대표님 나무 위키 검색해봤는데 종이 비행기 빨리 접는 기네스 보유자. 어? 그래요? 사실인가요? 그래요? 그냥 종이 어디 있나요? 종이 비행기가 아니고 네. 제가 그 방송을 하다가 그 보수 변절자들을 하다가 그냥 열받아서 그냥 던져버렸었거든요. 종이를. 근데 그게 액션이 종이 비행기를 접은 것처럼 보여서 종이를 던졌거든요. 이 보수 종이를 그냥 변절자놈들하고 던졌는데 비행기처럼 나가. 아, 그게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접어서 던졌다. 뭘 제일 던지시? 지난번에 예전에 그 우리 촛불 집회 때 보수 말씀하신 보수 변절자 뭐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야이 변절자여서 책상 엎으셨다고. 책상을 던져버렸죠. 책상을 엎으셨다고. 다치진 않게. 다치진 않게. 가마 위에 보수 변절을 하셨으면서 우리를 협박을 하냐 항의를 하셨죠. 격렬하지만 귀엽게 이게 이 노인들이 와서 시비 걸면 겁나는 게 노인들도 잘못해서 뭐 넘어지고 그럼 안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폐륜을 몰리잖아요. 그럼 안 돼. 우리 어르신들 와서 막 때리는 군인들 막 때려 실제로 뭘 가지고 와갖고 아니 태극기를 때려. 난 그 제리가 태극기를 소중하다면서 왜 태극기로 남은 젊은 사람 때리냐고. 그런 일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 산악회를 한 10년 활동하면서 산에 다니는 노인들이 거의 다 보수예요. 그래서 산 가면은 노인들이 저 이제 왔다 해가지고 소주 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산 가서 노인 만나면요 때리러 들어와. 어제 저희가 그 산 정상에서 그 윤석열 퇴진을 한 신년 그 뭐 산행 연합 산행 퇴진 언년 네, 신년 산행 아까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예, 편디 PD님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예, 아까 우리 정상에서 아, 그거 말고 그 정상에서 예 정상 사진 정상 사진 예예 예, 여기 이거를 펼치고 저희가 사진을 저렇게 찍었는데 네. 정말 저때 노인분들이 아, 네 분이 내려가면서 네 아주 그 안 좋은 표정으로 엄청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더니 오 제일 잘 나오네요. 네. 근데 그 약간 어르신들은 안 좋아했는데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 디자인인데 산까지 오죽하면 산까지 왔을까 하면서 웃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셋이 찍은 것도 한번 그냥 참고로 아~ 저희가 이제 민생형 경제연구소 사진 잘 나왔네요. 그거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배대 대표님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적극 기자하고 옹호합니다. 아니요, 이 사진은 아니에요. 안 찍은 사진. 이 사진 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내려주세요. 지금 사진이 좋으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사진이 좋으니까 민호체 증상이 쭉 돌았다. 안진걸 몰라. 빨리 내려주세요. 변대표님을 빨리 받아주세요. 변대표님 나오게 해주세요. 예. 자, 근데 이제 많은 질문이 오늘 진짜 주목을 많이 해주시네요. 미디어체에서 지금 2천 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최진 목사님께서 오늘 안수기도 온다. 맞아. 아, 저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야기 조금 5분 더 하다가 좌우중도 합작 그 좌중도 퇴진 운동 성공과 발전을 위한 안수기도를 하나 해주시고요.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베네 대표님께는 좀 별도로 워낙 험하게 살아오시고 고통도 많았으니까 별도 1호기도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두 번을 하나. 네. 변 대표님을 위한 기도 하나, 그다음에 좌중도 합작 운동을 위한 기도 하나 이렇게 짧게. 애청자로 괜찮겠죠? 그게 좋겠죠? 그냥 네. 거기서 저는... 올라와요? 아니. 그 최진 목사님께서 변 대표님의 안수기도에 했냐 안 했냐는 매불쇼에서도 주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죠?
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근데 술자리에서 맞아요. 술자리에서 했죠. 그 약간 좀 날림으로 한 그렇다면 됐잖아. 아니, 날림으로 뭐랄까? 술자리에서 조금 형식을 너무 못 갖추고. 주님, 그 주님을 네. 앞에 또 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주님. 땅에 주님을 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하니까 미안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대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3, 4분에 변희재 대표님 건강하고 미디어워치 발전해라고 최진모 목사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갖고 오셨으니까 그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4시 좌우중도 합작 6월 날 또 대구에서 수십만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금 제가 내려가니까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변희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 오는 게 아니라 네. 갓세은, 쏙세은, 임대은 대표님 그 다음에 뭐 인기가 많은 전국구 백은종 대표님, 백은종. 요즘 기독교 중에 선풍적 인기를 꼬신 양희삼 목사님, 그 다음에 TV에 아마 가장 대중적 프로그램 그건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김준혁 교수님 차이나는 플러스랑 뭐 뭐죠 그 우리 문화재 대찾기 막 방송 엄청 나왔잖아요. 이미 다 내려오니까. 김용민 목사가 못 가겠네. 왜요?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끝나고 4시잖아요. 4시니까 오전에 예배하고 무조건 제가 납치해서 가야죠. 네. 저희가 모시고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용민 목사님도. 안 가시면 재미가 없죠. 네. 그래도 낙곰수로 지명도로 아마 그건 제일 높을걸요. 그렇죠. 지금 지명도는. 네. 그 대구 경북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때 집회에 모셔서 네. 저희랑도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대구 지역 자영업 살리기 참여하니까. 대구 지역 자영업 살리는 그 소고기 모임도 네, 소고기 있습니다. 소고기 모임입니다. 네. 싼 소고기 모임. 밴드 타카피 공연이 있습니다. 밴드 타카피. 밴드 타카피가 실제로 지금 우리 좌우중도진에서 타카피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치고 달려라 노래는 야구방송, 스포츠방송 주제곡이고요. 유튜브에도 시청자만 몇백만이 넘어요. 그 누적 시청하신 분들만. 예. 아주 유명한 노래거든요. 예. 그래서 변 대표님 올해 퇴진운동 전망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요. 임세현 대표님도 어떻게 오늘 퇴진운동 전망 이야기 해준 다음에 우리 최진 목사님 기도 들어가 주세요. 저는 뭐 다른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쌓여가는데 어쨌든 저는 분명한 거는 이 두 명은 이미 한동훈 윤석열은 이미 증거를 조작한 범죄가 걸렸다 이미 예. 증거 조작한 검사들이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하면 되냐 예. 저는 그 논리로 최단기간에 이거를 널리 알리면 뭐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그거 된다고 얘기하는 놈 없을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검사실에 증거 조작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럼 뭐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거를 조작한 자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을 똑바로 못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검사라 그러면은 정직하게 수한 검사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고 의사도 정직한 의사가 돼야 되지 가장 최악의 조작 날조한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에서 어떤 꼴을 나는지가 지금 보여져서 예.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죠. 이제 저 인간이 하는 게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또 무슨 거짓말? 용산에 비행기가 떴다 안 떴다 이거 다 거짓말 들어왔죠. 다 거짓말. 들통나니까 김병준을 간첩으로 모은 거예요. 안보에 대한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런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상반기 안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제 이 자들이 범죄 사실만 알려지면요 바로 끌어낼 수 있다고요. 변 대표님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무인기 사태 이태원 참사는 나중에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무인기 사태에 한게 대응도 하나도 안 하고 NSC도 안 열고 들어가지 않고 술판 벌리고 밤에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제 김병주 육군 대장, 강원도 출신의 육사 출신 육군 대장, 그다음에 가장 친미적인 군인이 한다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한 사람을 간첩으로 보는 이건 진짜 보수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않나? 보수 단체가 지금 이제서 다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이게 이상한 게 은평구까지 들어왔다고 질렀어요. 저거는. 예. 그래서 그때 다들 은평까지 왔으면은 서대문 통해면 영상 왔을 텐데. 가까워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은평구까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아무 대비 없이 말폭탄으로 그냥 핵전쟁으로 하지만 이 수준까지 갔잖아요. 은평구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는 지 집무실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전쟁 확전이고 핵전쟁이고 더 쓰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지무실 오는 게 밝혀지니까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왜 화를 안 내? 더 도움을 받아야지. 지금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이거 완전히 평양을 불바다만들겠다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입을 안 열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자들이 용산에 들어온 걸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LSC도 안 열고 말폭탄으로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무인기 사태 이후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어디 연구소에서 로켓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SNS에서. 그렇죠. 국방. 이거 도대체 뭐냐? 전쟁 나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사실 그것도 못 믿겠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뭔지 모르겠다고. 정말 싫어한 거 맞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체 의료 시험 성공한 거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공을 많이 들였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래, 그런 실험이면은 주민들 안 놀래게 미리 알리고 실험하는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왜냐면 다 외계인 온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외계인도 아닌데. 아, 그거 당연히 알리고 해야죠, 그거를. 맞아. 네. 그 오늘도 뭐 하나 문자 띠 왔더라고요, 긴급 문자로. 뭐 무슨 뭐 위성 실험 발사해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인가 조심하라고 밖에 나갈 때. 또 뭔 짓을 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문자 안 받으셨어요? 아, 그거. 이상, 미국 위성이. 미국 위성이. 떨어진대. 어, 그렇다고 외출 조심하라고. 네. 아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을 자냐? 1시 반까지. 아니 한참 술 먹어야 되는데 뭐 자영업자 살려야지. 아니 낮이라니까 낮. 아 낮에. 낮부터 드시려고? 불안합니다. 낮부터 드시려고? 낮부터? 물론 낮술이 매우 유익하긴 합니다. 낮에 빨리 먹고 저녁 빨리 잘 수 있으니까. 변희재 대표 8시부터 자서 6시. 전 대표님 낮술 좋아하시죠? 아니 제가 이런 10년 이상 불면증이 최근에 불면증이 있었대요.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분노로 잠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 불면증도 사라질 수 있는 기도 좀 기도에 분노 주세요. 불면증 사라지. 그래서 어제 등산 가서 갔다 와서 한잔 하고 바로 자서 12시간을 자니까 너무 멀쩡하네.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처음에는 이 4인 조합이 좀 적응 안 돼갖고 어두웠어요. 아 그랬어요? 갈수록 얼굴 밝아져가지고 다들 좋아하세요. 어. 왜냐면 우리 팬들 위해서 한번 웃어주세요. 표정이 어둡네요. 재밌는 거 나왔어요 아까. 아니 아까 댓글에 저보고 변 대표님 보라 한번 꼬집으라고. 제가 차마 그렇게 예, 신체를 네. 건드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방송 같다고 지적하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매우 공적인 관계입니다. 다만 요즘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애청자들께 웃음 드리려고 좀 사적인 대화도 좀 한거리거리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변 대표님 많이 오늘 표정 밝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국회 앞에 정말 없는 돌이 최고의 맛집을 오지 말 거예요. 장소 얘기한 적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변 대표님 보려고 그 민주당의 유명한 지금 방송 패널 설주환 변호사라든 여러 명 달려온대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 인기가 대단하고 변 대표님 응원해 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 팬들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목요일 날 또 소리소리해서 제가 변 대표님 잘 모시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크는 이 정도 하고 자, 먼저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돈진봉 목사님, 세종 목사님. 아, 그 전에 요거 산삼순배. 아, 변대표 식사 먹으니까 자 산삼순배 빨리 드시고. 저 참. 아, 영상 30초 잠깐 드시는. 예, 산삼순배 영상 30초 나갑니다. 계속 방송 봐주세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네, 불렀어. 와, 역시 산삼순백 정말 힘이 나요. 선생님 이건 진짜 광고가 아니라 진짜 괜찮죠? 예, 힘 나죠?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마사지 괄사를 하고 있습니다. 벨루가 괄사,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 안진걸 TV 홈쇼핑에 팔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얼굴을 좀 잘 부어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약화를 안 들어요. 목덕이 살아나고 안마기도 되고 삼삼순배 기력관리 끝판왕 1666-1080 그럼 저희한테 광고비를 주세요. 아, 그럼 그래요? 이걸로 저희는 꿈쇼 청년 장학금으로. 아, 맞아요. 청년 유튜브들 생계비하고. 그렇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와요. 안 와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간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보험 체크가 진짜 보험 컨설팅 잘해주고 상담 잘해주고 강권을 안 해요. 아, 저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안 해? 강권. 강권. 광고 말고 강권. 보험 강권을 사다. 다름이 지금. 강권. 안 하고. 진짜 근데 빠른 충전이 고맙습니다. 감당 받아서 해버렸어요. 가입해버렸어요.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우리는 1800-7917 그다음에 춘태원 아재 닭갈비. 네, 우리가 2월 달에 먹방 한번 해요, 우리 배니. 아 그래요? 네. 자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춘태원 아재 닭갈비. 네. 벨루가 세라믹 발사 마사지. 아 광고니까 조금 빠지셔. 이제 여러분 다시 들어서 이제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분들이 위로해주는 기도. 그리고 특히 그들로 인해서 정말 옷고까지 치르고 지금도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는 우리 배인 대표님을 위한 최진범 목사님의 영혼이 깃든 배인 대표님 안수기도 먼저 한 3분 정도 이렇게 축복과 응원기도 이루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중도 합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 연결해서 할 때는 두 번 하실래요? 연결해서 하는 게 연결해서 그러면 약간 이상할 지금부터 예, 혹시 기독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불편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다종교 국가로서 서로의 종교 행위나 의식을 좀 존중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진짜 불교신이죠. 집사가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항상 신덕이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야? 윤석열 자기 만나 교회 언제든 교회였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교회 집사님. 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손 잡으시고 목사님 안수기도니까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손 올리실래요? 머리 최 대표 머리에다가? 변 대표님 어깨에 이름 어깨 어깨 손 한번 어깨에 손 올리시고. 저기 임세은 대표님하고 저희는 이렇게 손 대표님 그럼 저희는 이렇게 손 모으고 야, 뭐,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이걸 네, 내야 돼. 기도하시죠. 지금부터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변인재 대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것처럼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종을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잠언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잠을 주셔서 꿀잠 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또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기억해 주셔서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당의 세력으로 무장되어지는 모든 세력들을 혁파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변희재 대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 같은 강건함으로 승리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가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흔적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로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도 또 보수 진보 다 연합해서 이 땅의 부정의를 몰아내는 일에 힘을 합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어떤 악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무당의 세력도 무속의 세력도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싸울 때마다 위로와 평강으로 이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그리고 임세은 우리 자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눈물 날라 그래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유, 변 대표님인데, 진짜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저번에 한 번은 직접 오셔서 가게에서 해주고 한 번은 전화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감동받고 위로가 됐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강한 투사로 살아오셨지만 불면증이 시달릴 만큼 아주 강한 투사로 살아오신 아주 강한 투사로 살았지만 불면증이 시달릴 만큼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힘든 거지. 거잖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사람이 다 되게 보면은 보기에 되게 강해 보이고 뭐 그치. 되게 밝아 보이고 다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들이내면은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약간 불면증 있거든요. 제가 불면증 상담도 해드렸어요. 경험 담았어. 예. 변 대표님 너무 뭐 엄숙하시다고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엄숙하다는 아니요 기도하는데 엄숙해야죠. 그럼요.
근데 기도 끝났으니까 뭐 한 말씀 뭐 목사님 기도에 하답 한 말씀만 하시죠. 아니 기도를 그때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뭐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두 번째 했잖아요. 두 번째 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감동 받으세요. 세 번째 하니까 확실히 예.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정도라 도라님께서 미디어 측정대로 보니까 잘 정해 종교와 상관없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건 기독교 이름이든 다른 종교는 또는 비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 최문 교수님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배 방식으로 안수기도 해주신 거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디어치 그다음에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아니면 TV의 청자분들 지금 뭐 수천 명 들어와 계신데 목사님 뭐 정식 기독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네.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왜 지금의 이런 그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 정치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뭐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은 힘이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요. 정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징을 TV의 눈부신 아침님께서 변 대표님 만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그구 또 어떤 분께서는 대갈변께서는 그구 예수쟁이들은 무당을 믿는 중. 너무 가슴 아픈 지적이 가슴 아픈 일이. 왜 그다음 미도치 어떤 애청님께서 안징거리의 몸을 앞뒤로 흔드냐고. 뭐, 저도 모르게. 아, 원래 기도할 때 그래요. 교회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좀 움직임이 많아요. 부산스럽게. 저는 뭐, 예수님도. 움직임이 많아요. 부산스러워, 부산스러워. 저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부처님도 좋아하고. 뭐. 왜 연대 안 하죠? 좋아하죠. 자, 여러분, 뭐, 오늘 신년 특집으로, 최진봉 목사님, 제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별명은 돈진봉, 지각봉, 뭐 세종목사시군요. 실제 생활하신 거 보면 어느 성직자보다 더 견결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아예 먹음직하셨어요. 저희는 이 땅의 주님, 그러니까 저녁에 자영업자 살리는 이 땅의 주님을 막 베니 대표님하고 임세은 대표님하고 제가 온몸을 모실 때도 우리 최진 목사님 하늘에 계신 주님과의 의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주님은 입에도 안 대세요. 냄새도 안 맡으세요. 오로지 그냥 간단한 식사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모습이 참 성직자다. 참 성직자다. 우리 양희사 목사님, 최진 목사님, 김민우 목사님 같은 분들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힘찬 방송 시작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투쟁이 시작됩니다. 1월 14일 날 새해 첫 총궐기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8일 2월 달 대규모 집회인데 그때는 진짜 100만 명, 200만 명 정도 제가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 중간에 2월 5일 좌우 중도합작 대규모 집회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특히 베니 대표님 책이 나오고 출판 기념회 하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끌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굉장히 날마다 짜증나고 힘들지만 힘내주십시오. 분명히 올해는 대격변, 대항쟁, 그 다음에 퇴진과 탄핵의 결정적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변 대표님, 임세은 대표님 한 말씀씩 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아,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사회를 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안 소장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예, 좀, 제가 컨트롤이 안 됐고요. 아니, 기도 후에 좀 어색한 친구들 같아서 성령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못 말립니다. 성적인 못 말려요. 못 말려. 어쩔 수 없어. 뭐 예상했는데. 어쨌든 마무리 말씀 마무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제 시청해 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 주시고 또 슈퍼챗 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못 읽어 드린 분도 있는데 이게 저게 말하다 보면 이게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보고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채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 또 맨날 방송 소개를 드렸는데 내일은 아침에
BBS 아침 저널에 나오고 저녁에는 평화방송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TV 조선들 하는 그게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짤짤이 쇼에 나갑니다. 거기서 또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네. 짤짤이 쇼는 원래 벤 대표님 때문에 큰 방송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100만, 200만 제가 또 변 대표님 이렇게 이 빛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 대표님 마무리 마무리 맨날 마무리가 제일 어려워. 네, 저도 내 방송 예고만 할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매불쇼 실방. 예. 네. 그 수요 무슨 난장판 그거 아니고 그냥. 아, 화요일이니까 맞죠. 다음 이번 주에는 두 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죠. 이번 주는 저 박전 이재호 팀이 나오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매불쇼 멤버 다 있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그건 하는 거 수요 난장판은. 그거 우리 9시 밤 9시에 저 박동희 기자하고 네, 스포츠와 정치, 야구하고 정치 같이 하는데 네. 박정태 씨가 같이 나온다고요. 그, 오, 그 롯데자이언트의 프랜차이즈다. 네, 박정태 자이언트에서. 대단하죠. 네, 네, 그래서 야구도 다루고 성남의 FC 후원금 문제도 다루고 내일 9시 박동희 채널 스포츠 춘추예요. 거기 거긴 지금 이제 막 1만 명 넘겨가지고 스포츠 춘추 TV 봤습니다. 박정태 선수는 부산에서 굉장히 개업파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진짜 여러분 그건 진보 보수 진도를 떠나서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말을 잘해. 아니 지금 저한테 아니 범죄 지금 아니에요. 저한테 이게 특촌도 많이 많이 뭐 사장들이 다 입장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끝내시죠. 제가 봐서 그러죠. 예, 예, 예. 끝내시죠. 예, 이렇게 예. 목사님이 세속적이고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다 방송 멤버들이야. 예. 다 빼고 매불쇼는 각서라. 매불쇼는 한번 저번에 나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매불쇼를 갑니다. 스픽스 팀도 많이 봐주시고 참 좋고요. 예,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최진모 목사님이 배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저도 눈물이 뭉클했습니다. 그 마무리 하는 거 아니었어? 몸이 막 왔다 갔다 했고 그만 좀 하시지. 아니요, 이제 요거 이렇게 마무리하죠. 배 대표님 내일 매불쇼 나가시기 많이 봐주시고요. 임센 대표님 방송도 많이 봐주십시오. 또 뭐 방송하면 최진봉이죠. 최진봉. 돈을 노리고 방송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좋아해서 하시는 자 안디얼TV 미디어치 의정TV 인사이트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녁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